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광야의 군단 스팀 게임이고요. 요게 그겁니다. 돈스타브 뱀서. 아, 돈스타브 뱀서고 한글판이 나왔습니다. 정식 출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도해가 뭐야? 아, 도감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계속하기가 왜 있지? 자, 새 게임. 옛날에 데모 버전 때 살짝 진행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게임 시간이 있네요. 30분이 너무 긴데 20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난이도 1 승리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카슨이라는 캐릭터로. 야, 랜덤 선택이라고? 무기 자동 주준, 자동 보조 포탑 건조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 또는 핸들을 사용하여 이동. 몬스터를 처치하면 금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파괴하면 포탑 건설에 사용할 물자를 얻을 수 있다. 무동은 수동 방향, 무기는 수동으로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돌진하면 데미지를 피할 수 있고 적을 타격할 수 있다. 대시가 있다는 거죠? 좋은데? 자동 조준 좋은데요? 폭탄 보상 획득했다. 사용해라. 아, 폭탄에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로 나무도 부숴야 되는데. 건축 탭이 건축이야. 나무 18개가 필요하네요. 일반 화살 탑. 나무를 많이 얻어야겠다. 6개밖에 없어요. 팍팍팍 나오는 느낌은 아니고요. 오케이. 상자를 부수면은 고기가 나온다. 포탑을 만들고 배치할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어? 나무 어디 감? 어? 나무가 있었어요, 분명히. 자, 여기서는 공속 가져갑니다. 버프 플러스 말렛 무기로 대응하는 슈퍼 무기 합성 가능. 오! 무기를 승급할 수 있다. 말렛 플러스 대응하는 버프. 말렛 한번 찍어봐. 아, 총을 찍을걸. 어? 어? 잠가. 얘랑 세트잖아. 소총 가져갑니다. 자, 슈퍼 무기 한번 가보자고. 20분을 버텨야 되는데 이거. 아이, 멧돼지 보니? 포획 후 중간으로 가져가면 효과를 발동한대요. 가운데로 가보자. 오오 자석 효과야. 오, 이런 게 있어. 건설 수집 범위 올리고요. 네, 잠가놓은 거 사고 세트입니다. 돈이 없어요. 포탑 빨리 건설하고 싶은데. 나무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중앙탑을 잘 지켜야 돼요. 아, 그래? 너 또 지키기까지 해야 돼? 아니, 나무가 자꾸 사라져, 아닌가? 어? 나무가 어디 가냐, 자꾸? 이상하다. 수집 범위. 살 수 있군요. 됐다. 완성. 나무가 몇 개에서 없어지는지 봐야겠어, 씨. 알았어, 알았어. 낮 언제 되냐? 자, 밤에 저게 공격을 받으니까 더 포탑을 깔아 놔야 되는데. 원거리 피해를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난 근거리 피해도 먹어놓습니다. 서브기간 총 없죠. 자, 업그레이드 했고. 근거리보다는 뭔가 총이 장땡인 느낌. 낮에 나무를 모아보자. 그래, 나무가 몇 개 없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야. 내 나무 없어지는 거야 왜. 어째서지?
공속이어 화일도 있으니까 좋아. 3렙 소총 됐고 12개다. 어? 없었어 또. 왜 20개를 못 모으지? 됐다. 좋아. 여태껏 왜 20개가 안 모였던 거지? 존나 열받네. 야, 빡세다. 아니, 또 어디서 갑자기 또 콱 하고 생겼지? 건설 쪽 해가지고 늘리고요. 여기서는 빨리 만렙을 찍어서 슈퍼무기를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자, 화살. 저걸로 밤에 막으면서 나무를 또 얻으면서. 좋아. 건설 쪽 올려도 되겠죠, 이제. 원거리피 나왔다. 만렙이 몇일까? 괜찮으면 괜찮으면 화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아 좋아 할수 있어. 게임 나쁘지 않은데? 원거리 피해 올라갑니다. 돈 있으니까. 어? 슈퍼 무기 된거 같은데? 됐네. 이게 슈퍼네. 좋아 좋아. 건물을 좀 많이 세워놔야겠네. 어어어. 스톱. 왜안 때려? 조금 위험한데요? 크리티컬. 서브머신건 혈량. 내 체력을 이용해서 회복하는구나. 좀 곤란한데. 자동 에임이 별론데요? 끌 수가 없네. 자동 에임.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빡센데? 생명 회복. 기관총. 좋아. 서브머신건. 복구를 하고 싶거든. 좋았어. 많이 벌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원숭아, 너 효과는 뭐니? 멧돼지는 자석이었고요. 나무 또 없었어. 미치겠네. 자동으로 만들어지나? 오케이, 뭔데? 원거리 피해 올라가고요. 분무기. 데미지 업인가? 체력을 좀 채워야 되는데 상자 같은 게안 보인다. 나이스. 멧돼지 자석. 은근히 난이도가 있어.
건설 3. 나이스 슈퍼무기. 체력 회복시키고요. 레벨업도 돼? 포탑 레벨업이 가능하네요. 레벨업. 건설. 포탑 데미지 증가. 좋아, 얼마 안 남았어. 야, 이제 5분 버텼는데 체감이 30분인데? 뭔 일이야 이게. 자, 또 포탑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나무로 복구하는 모양이네요. 생명 회복. 됐다 슈퍼. 어우 복구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어디까지 되는지 보자. 3개? 크리티컬 올라가고요. 좋아, 화이도 이제 곧 만렙. 기관총 안 나오나? 뭐가 생겼나? 왜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디? 아, 그래도 화력 막강합니다. 느낌 있어. 생명 회복. 슈퍼 활. 총으로 가는 겁니다. 맞다. 이렇게. 총을 무조건 7개 채워놓고 시작해야 되네. 이제 안 없어지네. 6, 레벨 6. 최고 레벨 6이네. 아, 오케이. 고치고요. 체력으로 회복시키고. 체력이 안 달았어요. 이제 나무가 모이기 시작하네. 원피. 와, 7개 다 채웠구요. 권총. 그 다음에 기관총 있고 분무기만 나오면 돼요. 분무기. 맞다. 요거까지 있으면 끝입니다. 7개 다 슈퍼무기 만들 수가 있어요. 덤벼라. 자자자.
업그레이드 다 할 거 하고 6레벨은 다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포탑들 수량으로 밀어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가운데 거 체력이 좀 달아도 제가 회복시키면 되니까요. 계속. 베스트 자나식 마스터. 너는 뭐니? 회사에서 얘네한테 쓰겠습니다. 화력 봐라. 화력은 진짜 좋은데. 유럽. 자, 1업 남았고요. 범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끝. 슈퍼. 돈 많이 필요하다. 시간 내에 모든 무기를 만렙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만렙 포탑들을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스야? 와, 다 박살났어. 무슨 뭐야? 왜 죽은 거야? 일단 어떤 식인지 알겠고요. 아, 무기 수량? 와, 이걸 해제할 수 있구나. 아, 포탑들 종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뭐 캐릭터 해금했는데 여기 있다. 크리티컬이 낮고요. 마법 피해네. 얘는 마법 무기들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30번 개겨봐. 다시 돌리면 되죠? 아니, 마법 무기 같이 보이는 거. 얘인가? 근거리 무기인데? 아, 몰라. 초반에 포탑보다는 뭔가 무기 쪽을 해야 되나? 마법 피해가 더 크니까 마법 쪽 가는 거 맞는 것 같고요. 마법 무기를 얻고 나서 차차 자 방호 공속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마법이잖아. 밑으로 가네? 마법 무기는? 파워볼. 뭐지? 마법 무기는 잘 모르겠다. 장판이 깔리네요. 여기 밤에 어떻게 막냐? 야, 아쉽잖아. 마피. 마법 밑에 걸려. 무기랑 달라요.
신기하네. 뭐 아무튼 좋은 거죠. 마법이랑 뭐 무기랑 달라지면 좋은 거야. 나쁘잖아. 반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깰려면 마법의 총에 뭐 다 써야 되나? 클리어. 자, 그러면은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지팽스 이것도 얘랑 세트죠? 장미랑. 자, 게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겠고 마법이랑 그 공격무기랑 겹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느낌이면은 기관총이나 총 종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메리트가 없네. 마법 공격을 굳이 가려는 메리트가 크지 않아요. 자, 한번 지대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자고. 자, 얘로 하고 30분 해가지고 난이도 2로 가고요. 가. 할 수 있어. 총으로 가. 마법도 가고. 난이도 1, 2 차이가 이렇게 심한가? 어, 빡센데. 기관총급은 나와줘야 좀 편하게 갈 것 같은데요, 초반에? 전멸 각 아니야? 원피? 믿는다. 왜 잠겨 있어? 소총, 기관총, 기관총까지. 그래, 총이야. 이건 총이야. 이 게임 총이다. 근접은 조금 떨어진다. 총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다음 마법도 채우고. 그렇지. 일단 보면은 얘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마력무기 아쉽다. 30분을 버텨야 돼. 30분을. 그렇지, 이거지. 크리티컬 나쁘지 않다 보고요. 기관총 세트 완성. 부활? 부활 나쁘잖아. 부활 버프. 돈은 나중에 많이 벌게 돼있어. 또 이지랄. 자동으로 폭탄이 만들어져. 왜일까? 폭탄 하나 썼어요. 그 다음 아마 이제 모일겁니다. 와, 이걸 어떻게 알아. 무조건 나무가 없어지면은 E를 눌러서. 어? 알았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말했네요. 나무가 왜 없어지는지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거를 해서 그런가 봐. 개멍청했네. 기관총 하나만 뽑자. 나이스. 이거 끄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무 모일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싶어요. 이거 깬다. 이제 나무 모일 겁니다. 아, 나 저거. 나는 저거, 저게 뭐냐면은 포탑이 자동으로 조준해 준다 이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포탑이 알아서 만들어진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폭탄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나는 몰랐네. 최대 생명력 4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소총 똑같은 총을 가져갈 수 있구나.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기관총 이런 거 이빨이 가져가면 나무 모아서 한 번에 그냥 6렙짜리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퍼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재배를 갖다 놓으면 어네요. 방호? 돈이 없네. 금화 팔찌라는 걸 먹게 될 것 같아서. 좋아, 마법도. 가져가 봅시다. 돈이 많이 필요해. 수집 범위도 많으면은 뭔가 돈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무기가 많을수록 총알의 사격 속도가 빨라진다. 나쁘지 않네요. 어차피 먹을 것 같아서. 금무기 둘 다 장가. 마법 다 가져가. 어, 검 팔아도 되는데. 야, 이 빡세다. 아, 속도 올렸나? 나갈인데? 세트. 빡세다. 마법이 뭐 효과가 있긴 하지만요. 공속입니다. 칼 팔고 활도 팔아. 소총 슈퍼무기 기관총 하나 가져갑니다. 마법구 성광판은 없고 극복하자고. 공속입니다. 분무기 세트 완성. 돈이 없다. 화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9분쯤에 죽었던 것 같은데. 저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한 저 보석을 어디서 얻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뭔가 보스 엘리트나 보스를 잡으면 주는 것 같은데. 공속 올라갑니다. 다중 없고 다 없고 스핀볼은 있습니다. 음식 드랍 확률이 증가. 나쁘지 않아. 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총 종류를 굳이 다르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석이다, 자석. 그렇지. 건설 쪽 나쁘지 않고. 다중 공격 나왔다. 서브 기관총 있으니까 가져가고요. 파워볼 있으니까 가져갑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밑에 패시벌을 많이 늘리는 겁니다. 음식 드랍 확률도 올라갔고. 너 최고 6렙 찍었고요. 수집 범위
일단은 업그레이드 좀 하자.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네, 화염탑도 만렙 한번 찍으려고 해볼 거고요. 지금은 얘 한번 체력 채워주고, 얘도 채워주고. 생명 회복 나쁘지 않다 봅니다. 할 거 없을 때 그냥 이거 하면 되니까. 좋아, 슈퍼 무기 만들자고. 난이도 살벌합니다. 왜 이렇게 세냐? 생명 회복. 한번 마지막 라스트. 슈퍼고 아니고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체력 봐라. 난이도 1이랑 2 차이가 살벌합니다. 복구하기도 쉽지 않아. 마피 올려. 자, 일단 슈퍼 하나 나왔고요. 총 좋아. 총이 몇 갠데? 조준이 쉽지가 않네. 조준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건데 조준이 내 맘대로 안 돼서 좀 맞는다는 느낌이 강해요. 난이도 살벌하다. 최생 그래도 무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염포탑 또 건설을 한번. 야, 비싼데? 슈퍼 두 개. 화염화살포탑 진짜 비싼데? 30개씩 들어요? 업그레이드가? 비싼 만큼 좋지 않을까요? 생명 회복. 고상꾼 사야 돼. 아, 지킬 수가 지키기가 쉽지 않네요. 저 어떻게 지키는데 체력이 또. 안 돼. 보스 좀 쏴. 뭐 하냐? 죽었다. 와, 밑에만 쏘고 있는 거 쳐보세요 이거. 아우, 답답해라 씨. 아, 난이도 1. 진짜 인간적으로 난이도 1에 총 하나 뽑고 가겠습니다. 쉽지 않아. 조준 안 합니다. 내가 한다. 야, 이게 훨씬 나 진짜로. 아우, 열받아 씨. 조준 시스템이 좋지 않아요.
제가 움직이면서 하는 게 훨씬 방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채생 챙기고요. 갖다 버려.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 괜찮아? 총 하나 충분. 멧돼지 필요 없긴 한데 잡아놓고 이따가 자석으로 먹겠습니다. 나 화염 포탑으로 가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원거리 피해 가고요. 관통 확률이신가? 물론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귀찮긴 하지만요. 많이 깬다 내가. 난이도 1이랑 2 차이가 좀 빡센 것 같으니까 난이도 1로 돌아왔고요. 하나씩 말렙 찍어. 그냥 공속 빨라졌고. 양으로 밀어붙인다. 괜찮 괜찮맨. 괜찮 괜찮맨. 원거리 피해요. 분무기 하나 올리고 업그레이드까지. 자, 네 개. 됐어. 아니 아니. 좀 가운데 포탑이 알아서 좀 막아주지 않을까? 10분을 못 넘었거든요, 여태? 분무기가 아마 먼저 슈퍼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렙으로 간다. 좋았어. 1렙을 둘러싸는 거야. 분무기 각성시키고. 아, 화살 좋아. 아, 최대수예요. 포탑 최대수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다. 못 막을 리가 없지. 체력 하나 주고요. 저는 또 자힐이 있기 때문에. 자힐. 소총. 됐다. 두 개 세트 완성. 기관총까지. 오케이. 기관총 세트. 자, 두들겨 패. 그냥 보스 나오면 두들겨 패.
범위 올라가고요. 요렇게 사고 요렇게 삽니다. 요렇게 사. 화력이 다르다고. 산타 어이없게는 안 죽을 듯. 저 제비가 애들 얼리는 거였고요. 얘가 그렇지. 자, 슈퍼 하나 나왔고. 어, 편안하다. 클리어 합시다. 좋았어. 안 해. 여기 가면은 마우스가 멈춰요, 게임이. 탭을 눌러주시던지 해야 됩니다. 생명 회복. 몇? 6렙입니다. 이게 최고야. 그런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이거. 어? 자동이 안 좋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냥. 저 정도야 뭐. 생명 회복. 아, 원거리 피해 올립니다. 자, 하나씩 올라가고 있고요. 몇 업? 4업입니다 게임은 별거 없는데. 봐봐 이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냥. 어? 오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지 그냥. 그냥 팍 씨. 자동 에임은 비추합니다. 저는 별로더라고요. 뭔가 더 수월하게 하는 느낌? 두 마리 같이 갈 수 있구나. 체생 나쁘지 않다 봅니다. 자, 슈퍼 두 개. 뭐 8개부터 슈퍼를 만든 다음에 뭐 마법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석. 원거리 피해 올라갑니다. 그렇지. 돈 많이 버는 것도 보고 있어요. 자, 6렙. 수월하다 이제는. 복구 하나 해주고. 이거 못 깰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무 모아서 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원거리 공속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레벨업. 이거는 난이도 2 갔어도 됐을 듯. 야,
역시 에임이 모이니까 이게. 너무 좋고 공속이요. 총이나 총은 다 모으겠습니다. 크리티컬. 아, 8개 다 모았고요. 드디어. 그리고 이제 포탑만 돈 많이 모으고 포탑 잘하면 돼. 저거 업그레이드로 포탑 개수도 늘릴 수 있었거든요. 포탑을 초반에 저렇게 빠르게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는 게 더 초반에 유리하다. 언거리 피해요. 자, 안 되고 돈. 자, 10분쯤에 죽었었거든요. 난이도 1에서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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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피해. 돈이 안 되니까 그냥 한번 넘기고요. 이제는 안정이 좀 생기지 않았나? 안정화가 된 것 같은데? 자, 슬슬 공속이요. 됐어. 이거 체력을 지금 한번 주고요. 어? 야야. 야, 내 포탑 다 박사. 야, 그냥. 야, 잠깐만. 오, 싹 다 밀렸네? 아, 쟤 잡으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재활을 줬어요. 오, 재밌네. 체력 중요하다. 부하에도 중요하네요. 갑시다, 또 죽을 뻔했네. 음식 좀. 고기 좀. 으아, 씨. 쟤 6밖에 없어가지고. 아, 저거 무섭다잉. 아, 나이도 쉽지. 나이도 쉽지 않습니다. 20분 때 또 내가 죽겠네. 생명 회복 가야 되지 않겠니? 미치겠네. 체력이라도 주나? 동물들 효과가 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살짝 답답스.
아, 나 포탑만 어? 업그레이드 싹 다 하면 끝일 줄 알았더니 저게 폭발했네요. 포탑이 사라졌어. 씨. 고기다. 아, 땡큐. 공속이죠? 충분 회복 가능한 수준? 근데 몸이 부족하다. 어, 자석. 원거리 피해요. 어허. 서브 기관 총. 자석. 오, 빡세라. 공속. 무기 만렙이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마법 쪽을 촬영 갈 수 있지 않을까? 얼어봐. 최고 레벨. 생명 회복도 꽤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체력 채우기가 고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20분, 10분, 20분, 30분 언저리에는 몸살이어야 된다. 포탑 다 날아가는 순간. 그렇지. 세계도 돈만 있으면 되고요. 돈 쓸 데가 너무 많다, 게임이. 알코마나 좋긴 한데요. 충분히 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청 짜임새 있지만 않지만 크리티컬. 어딜 잘 시켜보자고요. 입고 깨. 6렙인가요? 오케이, 6렙 두 개. 공속. 10뎀도 떠요. 10뎀이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뎀에서. 수집범이 좋아. 자, 총 8개를. 저거 이거 굳이 복구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저기 박살날 텐데. 진짜 간당간당한 거 아니고는 복구 웬만하면 시키지 말아야겠다. 남았을 때가 저기밖에 없긴 하니까. 크리 14퍼. 멧돼지가 제일 좋아. 자석.
수집 범위.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레벨업 15분이고요 여기서 깬다. 싹 다 깨고 한번 가봅시다. 크리 찬스. 슈퍼 무기. 몽골의 피해. 혹시 모르니까 부활. 나쁘잖아. 아까 또 한번 대질 뻔해가지고 뭔가 6렙인 것 같다? 6렙 기관총까지는 슈퍼무기 될 것 같고요. 원피 됐고 20분 보스 한번 보고 싶네. 16분입니다. 1시간 하고 있다고 이걸 지금? 시간 잘 갔는데요. 건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라스트. 쇼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기는 딱 다 올려놨기 때문에 뭐 마법이라든지 어이 시원해라. 수집 범위. 나 여기서 보면은 호호 이 그거 쪽입니다. 마법 쪽. 어유, 야 뭐야? 어디서 나왔어? 20분 보스 한번 보자. 마법 스피드볼 세트입니다. 이제 마법도 각성 한번 시켜보자고. 이번엔 4개 만들었다. 최대 체력이요. 마법도 슈퍼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아 슈퍼 당연히 있겠지만 똑같이 6렙일지. 짭짤하네요. 마피도 나쁘지 않을 듯. 이젠
스핀볼 3렙. 어차피 지금 포탑이 개박살 날 거니까 보스 나오면. 파워볼. 좋아, 스핀볼 나쁘지 않고. 18분입니다. 그때까지 뭔가 나무를 많이 모아서 싹 다 6렙을 찍고 부서졌으면 좋겠는데. 어, 스핀볼. 이거 해야 돼. 금화 획득. 그렇지. 한 나무 90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아, 120개? 아닌가? 150개? 그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곧 저것도 각성할 게 있었나? 없네. 일단은 온다 온다. 무서운 놈 온다 이제. 파워볼 세트. 온다. 성강파다. 자, 와우 또 만나졌습니다. 자, 6레벨 찍었고. 왔다. 다 갖다 보셨네 또. 몇 개나 부서졌나? 허. 거의 탱이가 없네. 다 부서졌네. 고생 좀 해라. 30까지 뭐 거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알겠어 알겠어. 마피도 중요한 것 같음. 게임. 자, 이제 마법도 하나씩 각성.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 7개나 얻었어. 이미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고요.
댓글이 20%다 이제. 그냥 싹 다 사시. 자, 여기서 나무를 개 많이 모아서 패시브 다 사가. 건설 나쁘지 않아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 딱 마법까지만 올리면은 요 정도 나무로는 부족하고. 크리티컬. 굿. 어우, 체력 많이 주네. 좋아 좋아. 거의 이제 만레벨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땡큐야. 됐고. 완전 라스트 팡입니다. 얘 연타가 안 들어가가지고. 난이도 1이라는 게 참. 많이도 샀습니다. 범위가 좋아요. 그죠? 끝났습니다. 요거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저 몰려오는 거 봐라. 보호원. 나 보호해주는 그런 건가 본데. 맞네, 나 보호해주는 건가 봐. 마피 나쁘잖아요. 진짜 그렇게 비싸다, 근데. 생각보다 레벨업이 너무 빠른데요? 레벨업 개빨리 돼. 68렙입니다.
나이스 체력. 게임 자체가 30분 채우기가 쉽지 않구만. 네, 굳이 30분 업적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30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분으로도 충분할 듯. 네, 이거 이 게임의 모든 무기를 써보고 싶다 하는 거 아니면은. 만들어냈다. 다섯. 자, 말렙입니다. 체력적인 그런 걸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없으면 넘기고요. 체력적인 게 나오면은 뭐 회복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하나 먹었고요. 원피. 얼마 안 남았다. 삭삭삭삭. 생명 회복 이런 거 그렇지. 혹시나 보스한테 한두 방이 끝나게 되더라도 부활로 딱 살아가지고 30분 딱 채우고 끝까지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난이도 살벌하다. 난이도 5 가면은 얼마나 어려워지지 가늠도 안 된다. 더 이상 살 게 없어, 상점에서. 자, 드디어 또 6렙이 3개나 생겼습니다. 아이고, 애들 생기는 거 봐. 아유. 이 정도로 막 사도 됩니다. 다 겹치기 때문에 물건들이.
이 정도면 무적이지 뭐. 어우, 에브로 너무 빨리해. 인랩까지는 찍을 수 있으려나요? 뭐에 맞는 걸까? 자, 27분입니다. 슬슬 무서운 친구가 나올 때가 됐는데. 29분쯤에 나오지 않을까? 고기 안 먹고 좀 쨍여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몰라서. 나무 보기가 힘드네. 고기 쨍여. 먹지 마. 다시 6레벨을 4개나 만들어 놨습니다. 적봐 이거. 오우. 100렙 찍을 수 있을 듯. 100렙은 찍자. 대체 왜 이래? 뭐에 맞은 걸까나? 고기 어딨어? 내가 쟁여놓은 고기 여기 있네. 99렙입니다 100렙까지는 충분. 찍었고요, 백내. 슬슬 온다. 레벨업 그만해. 레벨업 때문에 이거 진짜. 아, 시간이 너무 뭔가 아주 번거로워요. 레벨업이 지금 올릴 거 별로 없는데. 온다. 왔다. 새끼가. 어? 아, 되겠나. 잡았어요. 야, 잠깐 왔다 갔는데 그래도 두 개 시켜놨네. 두 개 시켰다 그래도. 자, 끝이 어떻게 날 것인가. 무슨 체력이 이렇게까지 나더라? 체력 회복이 좀 빨라요. 렉 걸리는 거 봐. 죽어. 끝.
어우. 자, 업적 많이 달성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엄청 했네. 보시면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재화가 좀 많죠. 포탑도 새로운 거 잠금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의료 포탑도 있고, 레이저 포탑 이런 느낌으로 해제해주면 된다. 자,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군단이라는 스팀 게임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 끝!